경고문이 붙은 한 상가.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. 대체 무슨 일일까요? 전기 공급 저기 끊는다고요. 민압돼서 한국전력에서 나왔어요. 5월부터 밀린 전기요금이 무려 1,800여만 원에 달합니다. 이 빌딩 전체에 돈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못 내서 우리는 영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제가 갖다가 제가 이제 냈죠. 그동안 낸 게 1,136만 원을 낸 거죠. 그리고 이제 밀려있는데 이게 18일자로 돈을 좀 더 내라는 거예요. 이 건물엔 1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의 상점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했고 문을 열고 있는 건 할머니네 가게를 포함해 세 군데뿐이라고 합니다. 할머니 혼자 전기 요금을 내는 이유는 뭘까? 건물주를 대리해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. 트위즈가 한 900명이 더 돼요. 900명이요? 네, 한 35 부자예요. 트위즈들이 이제 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. 계속 세가 날라가고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 내보내고 매각을 하자. 자기네가 좀 어려우면 나가겠죠. 전기가 끊기든. 그래도 장사를 하시겠다는데 전기비 계약 그냥 다 끝나고 전기비를 우리가 내줄 수는 없어요. 소유자가 낼 수는 없잖아요. 그 층만 내면 되잖아요. 5층 다 연결이 돼 있어요. 17년간 키워온 식당을 닫을 수는 없었고 장사를 하기 위해선 건물 전체의 전기료를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길을 쓰면서 문 안 닫고 영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가격, 음식 가격 다 다운시키고 내려가면서 도시락 팔죠. 또 김치 장사하지요. 이리저리 돌파구를 모색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. 한 달 전기료만 5,600만 원. 버티고 버텼지만 이제 더는 여력이 없습니다. 하는 사업만 이게 돈이 몇 되면은 500만 원을 눌러서 제가 10개월을 내든 7개월을 내든 네. 그런 편의점 좀 받으실 수 없어요? 카카가 수요를 원하는데 이제 한 개씩 만원만가지고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기능만 하죠. 그러니까 저희 지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도 없어요. 아니 그러니까 500 얼마 안을 내지를 못하거든요. 그거를 어떻게 좀 받으세요? 한국전력공사는 나라 기업인데 이런 거를 하나 배려해 주지 않고 봐주지 않으면 정말 다 죽어요. 저희 이제 그 법이나 규정상 그 방송 조치를 어떻게 돼 있는데 저희는 없는 거 하나 저희 입장에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게든 한 달치라도 내면 전기 공급 중단을 보류하겠다는 결론. 열흘 안에 6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. 아, 제가 눈물 한번 안 흘리고 약으로 버티는데 아 진짜 직컷 오기 힘든데 종업원들이 있을 땐 종업원들이 있어서 못 들어 집에 가면 가족들이 못 들어